네,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임평화 선교사입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젊은이 교회에서만 쭉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새벽의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작년 9월 초에 수요예배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저희 가정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의 가정의 선교지는 필리핀인데요. 필리핀으로 돌아가지 못한 지 6개월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작년 9월이. 그래서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 가정이 하루속히 저의 선교지인 필리핀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 요청을 간절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1년 2개월이란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요, 저희 가정은 여전히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여전히 간절하게 선교지로 돌아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간절하게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작년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지만 이 마음의 중심을 비교를 해볼 때 작년의 마음과 그리고 지금의 마음이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작년에 선교지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기도 요청을 드렸을 그때를 생각해보면 저의 마음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조급함도 있었습니다. 아, 얼렁 돌아가야 되는데, 얼렁 돌아가서 하고 있었던 일들, 또 시작하려고 했던 일들, 아, 얼렁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그런 조급한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돌아가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붙들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금 멈추셨구나. 이 주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예전에도 물론 머리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정말 진정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멈추셨다라는 마음이 진정으로 믿어지면서 선교지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동일하되 그 간절한 마음은 동일하되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고민하며 이곳에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 기간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이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선교사로서의 방향성을 재점검을 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참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사인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교사인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역을 열심히 잘해서 하고 있는 사역들이 번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죠. 그런데 이 시간을 지나며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선으로 두시는 것은, 저에게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제가 하는 어떠한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허락된 그 자리에서,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온전히 누리고 주님으로 온전히 만족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부르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부르시는 목적의 첫 번째 목적은요, 그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자. 너 있는 자리에서 너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것의 증인이 되라. 이것의 증인이 되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 은혜가 너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거다. 흘러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곳으로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주님 안에서 동행의 기쁨을 누리고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란 마음이 붙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핵심 메시지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사도 바울은 간절했으면요, 나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라고까지 고백을 해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자명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죠.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누렸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정작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자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이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정이 부족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 그들의 열정은 누구보다 뛰어났고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 영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잘못된 방향이었다고 말씀을 해요. 잘못된 방향. 방향이 잘못되었고 이 잘못된 방향으로 인해서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미국에서 유학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함께 공부하는 동료 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전사님 옆집에 유대인이 살고 계셨대요. 유대인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그날이 여름이었고요. 토요일이었는데요. 자기 집에 그 옆집 유대인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부탁이냐? 자기 집에 와서 에어컨을 좀 켜달라라는 부탁을 와서 하더래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근데 토요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잖아요. 노동을 하면 안 되는 안식일이니까 굳이 옆집에 와서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이런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더 철저했겠습니까? 율법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수많은 규칙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성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잘못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방향성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서울로 간다 하는데 우리가 교회 앞에서 복정역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가천대 역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서울로 가겠다는 열정이 엄청나다 해도 절대 서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율법 앞에서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십자가 사랑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처절하게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율법을 그렇게 연구했는데 결과는 무엇이었냐면요, 자기 자신들의 의가 세워졌다. 자신들의 의가 세워졌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11조, 금식 기도들을 통해서 주님, 저는 저 죄인보다 낫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잖아요. 자신들의 의가 세워졌던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이런 거 지켰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부하고 자기 의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의 행동, 나의 업적, 혹은 교회에서 나의 자리, 이런 것들을 근거로 우리가 영적인 만족을 누리려 하고 영적인 편안함을 누리려 하고 또 이 방향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두렵게도 우리도 자기 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선교지인 필리핀에 돌아가기를 정말 갈망하고 있다고 나눴습니다. 아내랑 이제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지에 돌아가면은 이제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하루는 저에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 이제 선교지 돌아가면 잘할 거야. 잘할 거야. 이런 고백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저는 MK입니다. 네, 저는 선교사 자녀예요. 그래서 선교사 자녀로서 필리핀에서 저는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자랐던, 어릴 때 자랐던 필리핀에 다시 돌아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곳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현지 문화나 언어에 있어서 다른 선교사님들보다는 조금 앞서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저는 해외에서 유학도 했었고요. 한국에서 특별히 선한목자교회에서 너무 잘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저를 잘 준비된 선교사라 칭찬해 주시고요. 또 감사하게도 현지인들도 저를 또 저희 가정을 존중하고 잘 따라줍니다. 그런데요,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저의 선교지에서 시간을 돌아보니까요, 방향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됐어요. 제가 갖고 있는 조건들, 내가 나의 능력을 갖고 했던 일들, 하고 있는 선교 사역들, 이런 것들로 자신감을 갖고요, 이것들로 만족하고요, 심지어는 우월감을 가지고 아, 내가 이것들을 의지하고 사역을 했었구나, 내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선교했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사역의 결과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선교사는 그저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의 일을 세우려 하고 손해보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참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사역했던 것이 나였구나. 그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에만 신경 쓰고 그것에 집중하면 됐었는데 사역의 결과에 연연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 그것이 저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이런 잘못된 방향 발견하게 되고요. 또 나의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내가 있었던 그 허락된 선교지가 얼마나 소중했던 곳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돌아가면 잘할 거야. 잘할 거야. 주님과 동행하고 그저 사랑만 하고 섬기기만 할 거야. 그러면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님이 흘러가게 될 거야. 그거면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을 정말 붙들게 되고 이것을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저희 가정의 사역의 방향성, 나의 신앙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게 됐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 몰라요.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으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위치나 나의 직분, 나의 어떠함에서 찾으면 안 돼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이 너무나 행복한 관계 가운데 초청하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영은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의 삶은 축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역이 아니고요. 내가 지키고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고요. 나는 부족하지만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의롭다고 했어.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시고요.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또 그 진리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정말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목적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게 될 때 이 은혜로 인해서 충만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우리 정말 붙들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부담 없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 아니고요. 우리는 그 풍성한 관계 가운데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 누리시면서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통로의 역할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적인 방향성을 잘 점검하고 우리의 방향을 잘 설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의 어떠함, 나의 행동, 나의 교회에서의 일로서 우리는 영적인 만족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영적인 기쁨, 만족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누리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풍성한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자, 그런 자가 내가 되게 헤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붙들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들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인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만족은 오직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풍성한 관계 가운데 나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주님과 정말 가까이 동행하며 그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정말 나를 통하여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님의 은혜가 나의 주변 사람들한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 통로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 이후에는 개인기도 자유롭게 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삶을 또한 살아가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정말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자연스럽게 나의 주변 사람들한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얼마나 기쁜 삶인지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붙들고 나의 아버지는 상급 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붙들며 내가 아버지는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만 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서 나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